여러분, 묵직한 레시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영상은 삼각 김치치즈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아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피난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하러 가실 때 이럴 때 작은 면보에 소금만 조금 뿌려서 둘둘 뭉친 밥을 싸가지고 다니셨는데 그런 것 역시 주먹밥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주먹밥은 더욱더 다양하고 맛있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삼각 김치치즈 주먹밥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분들이 드셔도 맛있다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맛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요리 재료는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치는 잘게 다지지는 않지만 조금 작게 썰어주세요. 김치가 크면 김치가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센 불에서 팬을 달군 후에 불을 중약불로 줄이세요. 그러신 다음 식용유 2큰술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식용유가 골고루 퍼지도록 팬을 흔들어 주시고 잘게 썬 김치를 넣어서 1분 30초간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약불로 낮추고 참기름을 제외한 양념을 모두 넣고 1분간 볶아주세요. 이 양념들은 단맛이 많이 들어있어서 타기 쉽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밥을 넣고 밥의 흰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김치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볶음밥은 접시로 옮겨서 10분간 식혀주시고 오븐은 180도로 예열해 주세요. 이제 오븐 트레이에 작은 접시 두 개를 놓고 볶음밥을 약간 남겨놓고 나머지 밥을 골고루 두 군데에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면 치즈를 좀 더 많이 넣고 또 치즈를 밥 안에 잘 집어넣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밥의 중간 부분에 치즈를 절반씩 나눠서 위로 잘 쌓아 올려주세요. 이제 두 접시를 예열한 오븐에서 4분간 돌려서 치즈를 녹여주세요. 이제 주먹밥을 잘 뭉쳐서 삼각 틀 속에 넣고 부족한 밥은 남겨둔 밥으로 특히 꼭지점이 있는 부분을 잘 채워주세요. 이제 삼각 주먹밥의 윗부분을 눌러서 평평하게 해주세요. 만들어진 주먹밥은 틀을 뺀 후에 다른 접시로 옮겨두세요. 이제 다른 하나의 주먹밥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접시에 옮긴 주먹밥은 역시 180도 오븐에서 2분간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그리고 김치볶음밥의 양념이 일품인 맛있는 삼각 김치치즈 주먹밥이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